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예. 하나님은 물고기 한 마리에 유전자를 변화시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현상이고, 그래서 그러려고 또 이렇게 과학 잡지 표지까지 이렇게 등장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이란 것이 있고 진실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지.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하면 사실을 뭐라 그래요? fact라 그래요. 그리고 진실은 뭐예요? truth. 그러면, 아니, 박사님, 진실과 사실이 뭐가 달라요? 저도 오랫동안 그 왜 두 다른 말이 있을까? 그 차이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그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라는 그 정말 큰 부자들이 사는 동네 집을 사서 그 바닷가에 집에서 보면 바다가 그냥 180도가 아니라 한 220도로 바다에 보이는 아주 비싼 동네예요. 카메오 쇼어라는, 너 어디 사냐? 그럴 때 카메오 쇼어. 그럼 와, 그래요. 예. 그래서 한때, 그게 이제 그때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백화점 가면 주로 이제 신용카드 대신에 미국에는 개인 수표라는 게 있어요. 개인 수표. 그러니까 수표책이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적혀 있고, 그다음에 계좌번호 다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Saks Fifth Avenue. 백화점 중에 제일. 백화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1200불? 1200불. 써서, 내 사인 딱 하고 주면, 그거 받고, 그때 제가 좋아했던 캐시미어. 네. 자켓 딱 사서, 걸치고 나가면. 폼 잡고 살았죠. 그래서 착 나가서 뭐 몰고 나가? 벤츠 탁. 와. 이제 그게 잘 사는 거다. 그래서 그게 막 내 자신에게 도치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수표 줄 때. 자, 이제 써서 주잖아요. 1200불, 백화점 앞, 사인, 탁 주고, 이제 백화점 점원이, 이제, 체크를 해. 이렇게. 이제 읽어보고, 캐메오쇼, 그래요. 우리 의사는. 다 거기에 살고 싶어요.
마치 저 LA 저 시내에서는 Beverly Hills 뭐 이렇게 나오듯이. 네. 와우. You live in Cameo Shore? 그럼 yes. 아, 이 맛에 살았다고. 예. 네. 여러분. 네. 이제 그게 살고 그때는 참 비싼 술, 맛있는 술. 예. 네. 이 맛있는 술은 굉장히 맛있어요. 예. 네. 그 너무 좋아하지 마.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동기생들 의과대학 동기생들이 그 LA 지역에서 이제 한 일곱 여덟 명이 이제 살았는데 불러가지고 이제 주말에 파티하고 그 술. 이상구 집에 가면 맛있는 술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보트가 있어. 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나가서, 멋지게 살았죠. 근데 배도 어떻게 해? 그 배, 선장, 하루 일당, 500불.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았어. 근데 하루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술 친구가 우리 집에 덜컥 놀러 왔어. 근데 저는 이제 술은 참 좋아했어요. 술은 그 먹어도 저 취하지도 않고. 네. 요즘은 맥주 반 잔만 들이켜도 핑해요. 이런 기분 드는데 그때는 뭐 맥주 뭐 한 서너 병은 마셔도 뭐 전혀 취하지도 않고 맛있고 기분 좋고 요즘은 써요. 자, 근데, 이제 친구가 놀러 와서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우리 애들도 아주 어린데.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이 왔으니까 이번에 내가 담배를 끊어주자. 그래서 이제 제가 탁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야, 좀 앉아봐. 내가 담배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최근에 발견된 담배 유해성을 이제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 있는 거야. 그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들고, 다 했나? 다 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안주머니에서 담배 각을 다 꺼내더니, 가서 담배 물고, 나이트를 한숨 빠르더니, 제 얼굴에다 대놓고, 아이고, 이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상구야. 니캉, 내캉 친구 아이가. 앞으로 다시는 나보고 담배 끊으라 하지 마라. 니가 나를 생각해서 이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이 담배 나는 안 끊는다. 왜? 이 담배가 없으면 나는 인생에 낙이 없다. 나는 이 담배 피우는 순간이 제일 기분 좋다. 그러니까
나보고 담배 끊으란 말은 나보고 죽으란 말이다. 근데 내가 부탁한다. 막 건강에 아무리 나빠도 좋으니까. 담배 끊어. 나는 못 끊어. 난 절대 안 끊을 거야. 이게 내가 나한테 살맛을 주는데. 그럼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해. 그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다시는 끊으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슴이 와닿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알았다. 그래서 자식이 이제 담배를 계속 피우더니, 그래서 뭐 저도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이 녀석도 뭐 할 말이 없고, 담배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 이제 알았으니까 기분 나쁘지, 그렇죠. 둘 다 할 말이 없는 거야, 마주 앉아가지고. 그러나 말 없이 담배만 계속 피우다가, 드디어 이제 다 피웠어. 근데 꽁초가 남았어. 그 이 꽁초를 젖들이에 이렇게 누르면서, 담배불을 끄면서, 이 녀석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혼잣말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사실과 진실. 담배 나는 안 끊는다. 끊기는 끊어야 된다. 정반대죠? 그게 사실과 진실의 차이예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이죠?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는 나의 인생의 낙은 담배야. 그래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친구가 거짓말 한가? 아니에요. 그 친구의 지금 현 상황은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다 피우고, 다 피우고 나서 담뱃불을, 꽁초불을 끄면서 하는 말.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게 진실이에요. 자, 사실과 진실은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과 진실이 정반대일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이 사실이고 어느 쪽이 진실일까?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은 생명입니다. 생명. 내 생명을 해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아무리 사실이라도 진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말은 생명의 생명과 일치하는 말이야. 그렇죠? 내 몸에 나빠도 나는 못 끊어. 그래서 나는 계속 피울 거야. 그건 사실이지만 생명에는 뭐예요? 생명과는 반대예요. 생명을 해쳐.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진실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끊기는 끊어야 되지. 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야,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가 내 삶의 낙이야. 그러므로 난 담배 안 끊어. 그거는 나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악령의 음성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두 다른 영의, 생명과 사망의 영의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친구는 지금 두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진실과 그 다음에 악령의 사단의 음성, 나를 죽이려는 그 음성, 그것은 사실이야. 그 진실과 사실 가운데서 무엇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선택의 기로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네. 참 놀랍네. 여기까지만 보면 뭐만 본 거예요? 사실만 본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진실은 뭘 보는 게 진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물고기도 돌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최종적 운명이 갈립니다. 네. 아시겠죠? 다 보여주는데도 뭐예요? 못 봐요. 사실만 보고. 그냥 저렇게도 되는 수가 있는 모양이네. 네. 마치 과학자들이 식물도 지능이 있다. 는 것은 뭐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여. 아, 하나님이 식물들도 돌보시는구나. 사랑이 나타나는구나. 그게 자연이죠. 스스로 그렇게 있는 존재.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만 보지 말고 무엇까지 보라는 거예요?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만 보면요. 그러므로 사실만 보는 사람들은 뭐가 안 보여요? 진실이 안 보입니다. 진실이 안 보이면 무슨 무슨 음식이 암에 좋다 이러고 끝나요. 암에 좋다는 말은 암 환자들의 그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정상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뭐밖에 없어요? 생기밖에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상황버섯이 좋다. 상황버섯 뭐 산삼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적항암제가 이거다. 표적항암제가 생기인가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가요? 아니지. 그냥 암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밖에 없어. 그거는 사실이지. 내 유전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아서 살아요. 무엇에 속아서 살아? 사실에 속아서 산다니까. 사실에. 사실에 속았어. 사실로부터 깨어나야 돼. 그리고 결국 무엇을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진실로부터 깨어난 사람들.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맹인을 장님을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게 하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깊은 내용은 2부 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사실 무엇을 상징하는 얘기냐고 하면 드디어 사실만 보고 사는 사람을 장님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진실을 발견한 사람을 눈을 떴다. 무엇에 눈을 뜬 겁니까? 진실이 보인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드디어 그 율법의 목적. 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율법을 주신 거구나. 보면 그때는 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여기 이런 이 논리와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단편적으로 요렇게 신학적 사실만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줄거리가 없어. 다 보이는 그 주제. 그 길. 여기서부터 다 저기까지 바로 한 길이야.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가 이제 야 상구야. 네가 병원에 안 나가도 되는 주말에 자기를 라스베가스로 좀 데리고 가서 그래 라스베가스 그 도박 참 그게 자기는 보고 싶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번 땡겨 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면 뭐 거기서 우리가 살던 데서 뭐 한 6시간, 7시간 걸려요. 그거를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 들어가서 같이 뭐 땡기고 할 마음은 저는 전혀 없어. 그리고 이 친구가 오래간만에 참 친구를 만나러 미국까지 와서 왔는데 그냥 라스베가스만 갔다가 히히덕하고 뭐 맥주 한잔 하고 뭐 헤어질 수는 없다 없어요. 저는 이 친구가 적어도 미국에 왔으면 미국에 상구를 만나러 가서 야, 이 자식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그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으로 구경시켜 주고 싶고, 그래서 드디어 거기 갔다 오면, 상구야, 진짜 고맙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와, 라스베가스보다는 여기가 정말, 여기 온 거 정말 잘 됐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제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은 데가 있다. 거기 가면 네가 절대로 후회 안 할 거다. 그랬더니, 뭐,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주말을 선택해가지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에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오래 살았거든요. 멋있죠? 이 계곡이에요. 이 계곡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냇물이 흐르고 있고, 여기서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고 있고, 자,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세미테 폭포라는 데인데, 여기 보세요. 이 폭포가, 얼마나 높은지, 이 폭포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짐작할 수 있도록. 이 관광버스가 여기 있네. 그렇죠. 관광버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이, 여기는 헬리콥터 같은 건 오면 안 돼. 그러나 특히 제가 헬리콥터를 대절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탔어요. 다 타세요. 해서 이제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데 없어요. 자, 이제 다 탔습니까? 헬리콥터가 상당히 커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 떠납니다. 예, 좀 흔들리죠? 나무도 높아요. 키가 엄청 커요, 이 동네. 타타타타 하니까 여기 이제 맨 아래층 폭포가 나타났어. 한참을 올라가요.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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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m. 1000m에서 25m 부족한 975m. 네. 이런 거를 폭포라 해야지. 네, 여러분. 이런 거를 폭포라 그러고, 설악산에, 예? 비룡 폭포 같은 거는 뭐요? 물 떨어진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와, 어마어마해요. 와, 저는 캘리포니아 살면서 여기를 자주 갔어요. 뭐 자주라 그래봐야 1년에 한 번, 진짜 자주 가면 두 번. 이 가는 게 멀고 산 깊이 있기 때문에, 예, 고속도로하고도 한참 떨어져 있고, 가면 그냥 막, 예,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예, 이 폭포 물이, 6월 말, 7월 달에 딱 들어간 폭포물 없어요. 네. 왜 눈이 녹아가지고 떨어지는 물인데, 눈 다 녹아버리죠. 이제 그러면 애가 맹탕이에요. 와. 그
그래서 이제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막, 예.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러고 막 이 요세미테 폭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제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집니다. 이런 걸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 이 영적 에너지의 특징은 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즉 전기 에너지, 소위 중력, 또 원자력 이런 물리적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가 지배할까요? 물리적 에너지 같은 것은 중력, 전력, 뭐 원자력 이런 것도 이런 거는 거리가 떨어지면 효과를 발생해요, 안 해요? 예. 네. 저기서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다. 우리 대한민국 아무렇지도 않지 뭐. 그렇죠? 즉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물리적 에너지는. 이 영적 에너지는 그 사랑 에너지라든가 우리 그 어릴 때 이 외손자 1번 넘버원 외손자 상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 에너지. 그 외할머니는 6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울산 그 어느 산에 그 산소에 묻혀 계셔. 6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외할머니가 저에게 준 사랑은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늘도 그 외할머니 생각하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렇죠. 영적 에너지는 시가 시공을 초월하는 에너지예요. 사실 여러분 물리학에서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다 그런 거죠. 빛의 속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이 속도가 제일 빨라.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해도 결국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아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그렇게 빨라도 1초에 지구는 몇 바퀴 돈다고? 7 바퀴 반 30만 킬로를 1초에 30만 킬로 달리니 이거 뭐 얼마나 빨라요. 빠르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빨라도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1월 1일 새벽 해돋이보러 가자 갔어. 그 속초 해변에 뭐 속초 해변이 얼마나 많아? 해변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다 기다려. 기다려. 드디어 뭐요? 수평선에 해가 해가 떴다 하는데 여러분 그 해가 그때 떴을까요? 꼭 우리가 떴다 할 때 떴을까요? 그 해는 그 해의 위치는 그 수평선 위로 보일 만큼 해가 떴을 때는 8분 20초 전에 떴어요. 우리가 까불 필요가 없어. 왜? 빛의 속도가 그렇게 느리단 말이에요.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예. 그만큼 멀다. 그래서 8분 20초 전에 뜬 거를 우리는 이제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체 망원경으로 별을 봐. 그 별이 이제 과학자들이 관찰하는데, 그 별과 지구 사이에는 그 별 빛이 와서 과학자들이 관찰할 수 있는, 있게 될 때는 뭐예요? 벌써 별은 그 위치에 있지 않고, 3년 전에 있던 위치에 있는 별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3광년 빛이 달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리? 3년이 걸리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에,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할 때 우리는 그런 존재야. 탁 나타나는 순간에 볼 수 있는 우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뭐 친다 그래요? 뒷북 치는데 불과해.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얘기는 잡담이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와, 아름답다. 응?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막 웅장하고, 막, 섬세하고,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게 완전히 도취했다 그러죠. 그때 나오는 것이 도파민이야. 와, 크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가 넋을 잃고 본다 그러잖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근데 내 뒤에서 저 위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가 조용해.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친구도 넋을 잃고 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좋지! 이 친구는 벗고 안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 하나도 감동받은 기색이 없어. 안 좋나? 다 봤나? 다 봤으면 빨리 가자. 다 봤으면 빨리 가자. 전혀 감동이 없어. 여러분. 참 엄청난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전혀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 속에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와, 정말 그러네. 깜짝 놀라지도 않아. 감동도 없어. 결국 수컷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지, 뭐. 그건 사실이야. 하나님은 없어. 진실을 보지 못할 때는 감동이 없어요. 영적 에너지가, 에너지를 느낄 수가 없어. 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다 봤나?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자고. 근데 이 친구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뭐 알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한 얘기를, 나는 라스베가스가 더 좋은 데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여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멋진 도박장에 데리고 가는 줄 알았어. 기가 딱 막.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모든 과학은 사실을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진리인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 물고기의 성이 변하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런 것을 발견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은 유전자 글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하여튼 그 진실을 보라는 건데, 그냥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그 사실로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는 말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요세미테를 이 친구를 데려가서 그 아름다운 걸 보여줬는데도 보아도 뭐예요? 못 봐. 그래서 여러분 그 이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참 그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지금 이 80난 외손자가 지금 멀리 떨어져서 이 속초에서 설악산에서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해도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진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 정말 모든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이 영적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질병 치유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뭐를 보면서 살아야 돼? 진실을 보면서 살아야 돼. 진실. 그래서 진실과 사실은 놀랍게도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다. 이해는 되는데, 가만 못할 건데, 그 폭포, 친구가 폭포 본 거, 예? 친구 데려가서 폭포 본 거요. 예. 저는 이해는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인지. 예.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안 물어봐도 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진실과 사실의 차이는 진실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 그렇죠? 왜? 진실. 자,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성을 변화시켜서 물고기의 생태계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앞으로 계속 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렇게 돌보아 주는 것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래.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실과 사실은 차이가 나타났죠. 더 알아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내 친구는
내 친구의 유전자는 켜진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나는 그 폭포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무엇을 받았어? 생기를 받았어. 생기를 받았어. 받고 내 유전자는 어떻게? 확 켜졌어. 그렇죠? 며칠기가 탁 떨어졌나 하고 유전자가 확쫙 켜져서 그때 내 속에 내가 7시간 운전하면서 생긴 암세포들 그 자리에서 싹 죽였어. 그렇죠?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임마. 뭐가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좋아? 어? 너 말이야, 상구.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려고 왔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이지. 이게 진실과 사실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죠? 그거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예.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안 보여. 물질적인 것만 보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이 이상구도 젊을 때 죽으려고 그랬어요. 예. 죽으려고 그랬어요. 얘기를 다 하려면 길지만은 싹 줄여봅시다, 한번.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 이제 그때 세브란스, 그 당시엔 세브란스라 그랬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뭐, 그렇게 부르자고.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세브란스하고 합친 것이 연세예요. 합치기 전에는 연희대학이라고 그랬지. 왜? 연희동에 있다고. 연희동에 있다고 연희대학이라고 그랬고, 세브란스는 서울역 앞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합치면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입시를 보고 거기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온 부산에서는 5명밖에 없었어. 이제 그것도 이제 5명밖에 없으니 부산서 잘 났어요, 안 났어요? 잘 났지. 자타가 공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는요. 사람 많은 데를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 왜? 그때 가면 꼭 물어보거든. 너 어느 대학 가냐? 세브란스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브란스를 가냐고. 살 만났어요. 살 맛. 이야, 좋겠네. 야, 세브란스에 붙었구나. 근데 서울 딱 와보니까, 80%는 다 뭐야, 서울 놈들이야. 경기고등학교는 40명. 우리는 5명. 상대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 그러니까 생기가 막혀. 뭐라죠, 좀. 부산서는 탁 이러고 댕겼는데. 그 당시에는, 길에 가는 여학생들이 전부 나만 쳐다보는 기분이었다고. 근데 서울 오니까, 뭐 배울 거 없어. 그러다가 이제 경기 고등학교 나온
한 친구하고 가까워졌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음악을 좋아해. 클래식 음악을. 저도 이제 클래식 음악을 그때 아주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음악 때문에 서로 이제 대화가 돼가지고, 이제 친해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를 가지. 그 녀석 집에 놀러 가가지고 살맛이 딱 떨어졌어. 정원이란 게 있고, 응접실이란 게 있고, 부산에 우리 집은 방 두 칸밖에 없어. 그래서 정원에 연못도 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막, 그리고 응접실에 피아노가 있는 거야, 세상에. 그 친구 쓰거든요. 야, 한 곡 쳐줄까? 그러는데. 막, 그 순간에, 그 제가 뭐를 쳐달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탁 치는데, 피아노 소리는 안 들리고, 죽고 싶더라고. 살맛이 딱 떨어져. 그래서, 이 산맛, 그러니까 상구가 살맛 났던 그 살맛의 뿌리는 뭐예요? 잘났다예요. 네, 잘난 맛이야. 그게 도치됐었는데 이 자식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잘났어 안 잘났어? 뭐 하나도 잘난 거 없어. 나는 촌놈에 불과해. 이야. 서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때 부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어떡해요? 살맛이 딱 떨어져서 그때부터 인생은 왜 살지? 사람은 왜 살지? 이런 질문은 의문은 옛날부터 어릴 때도 들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서 포기. 나중에 되면 알게 되겠지, 뭐. 그리고 이제 자꾸 뒤로 미루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친구 집에 갔다 오고부터는 왜 살지? 왜 살아야 되지? 답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답은 분명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죠.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는다. 끝! 사실이 아니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속지 말아. 그게 속아서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 사실이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묻혀가, 땅에 묻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 그거지 뭐. 부정할 수 없어. 여러분. 부정할 수. 사실이에요. 그러면,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답이 나왔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죽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죽자. 죽자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조금 살맛이 나더라고. 왜? 아무리 봐도 이 상구가 확실히 똑똑해. 왜?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른 놈들보다 더 빨리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제일 현명한 선택, 죽음을 제일 빨리 선택했으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내 뒤따라와라. 너희들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선두주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죽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어도 멋지게 죽어야 그 죽음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가 가서 죽을 만큼 멋진 곳이 있나 찾아봤어. 그래서 어디가 낙착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며칠 전에 가보신 낙산사 의상대야. 그 동해 바다 그 절벽 멋지잖아요. 그때 달력에 그 사진이 나오는데, 그래 저기야 저기 가서 죽으면, 저기 가서 동해 바다로 뛰어내려서 죽으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 동기 동창생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 야, 그 새끼 멋있게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도 많은 후진들이 나의 죽음을 따를 것이다. 참, 그렇게 잘난 게 그렇게 중요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은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일요일 날 버스 타고 간다. 그때는 버스가 뭐 일주일에 뭐 한 이틀인가 3일밖에 안 댕겼고, 뭐 버스 뭐 대관령 고개를 넘어서 그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지고 10시간, 12시간씩 걸리는 그때였어. 그래서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하고 다음 일요일 날 떠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되고, 이제 화요일이 되고,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아, 수요일 날 독감에 걸렸어. 막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쑤시고, 막, 죽겠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기가 싫더라고. 거기서 제가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깨달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뭐예요? 맞아. 사실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다 보면 내가 죽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 죽었어. 그럼 끝이야.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뭐 무너지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다 같은 거요. 그 정도로 우린 다 허무한 존재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기가 싫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탁!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죽으려고 하고 있지? 내가 이론적으로 사실대로만 따지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그건 맞아. 그거는 내가 양보할 필요 없어.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즉 사실대로 제가 뭐라 그랬죠? 사실대로라면 죽어야 돼 우리는. 뭘 살아요? 뭘 그렇게 고생하고, 뭐, 애 낳고, 뭐, 학교 보낸다고, 뭘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알고 보면.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고 싶은 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독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야 되겠어! 왜? 물어보면 또 대답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살고 싶은 죽으면 죽기 싫어. 이거는 도대체 내 생각이냐 이게 뭐냐 이거지.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무슨 이유? 그런데 그거를 따져보려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답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내 자신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어요. 내가 뭐 이런 놈이지? 죽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죽기 싫은데? 왜 죽기 싫은데? 왜 살고 싶은데?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죽는 게 맞다라고 켜놓고 또 죽기 싫어. 이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아하, 내가 내 생각이 옳다면 이것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구나. 뭔가 내가 모르는, 살아야 될 이유가 지금도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이 마음은, 이 욕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요거를 알아야 내가 인생을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자살 포기, 자살 취소가 아니라 자살 보류. 언제까지 보류한다? 이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면서 살고 싶은 이 욕구가 뭐냐 이 말이야. 이 희한한 거야. 놀라운 거야. 와, 그래서 그때 제가 자살 보류하고 일단은 뭐예요? 살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답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살아보고 독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살고 싶다는 그 욕구의 출처를 밝힐 때까지 보류하고 그 출처가 나중에 뭐 별 볼 일 없는 출처면 그때는 죽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예요? 그거는 뭔가 내가 큰 발견을 한 것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자살 보류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뭐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면서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유명한 의사가 돼가지고 돈 잘 벌자.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재밌게 살면서 그 인간에게 죽고 싶어도 죽기 싫은 그 희한한 이율배반적인 이유가 뭐냐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39살 때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야, 이거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절대적인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탁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공식. 자, 진실은
진실이 코로.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과 사실이 이코르가 되려면 사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여기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곧 생기야. 생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사실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늙어서 병들고 죽으면 그러면 억대버려.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그제서야 아 내가 그렇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예수 믿는 예술쟁이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굉장한 언어폭력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도 나는 이 비꼬는데 천재 같아.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막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게 할 수 있는 재주를 타고난 거예요. 그 제조가 이제 방향이 거꾸로가 됐지만, 그래서 내가 비꼬고 나면서 그 예수 믿는 애들이 막 기분 나빠하면 내가 기분이 그렇게 좋았어. 그만큼 하나님을 싫어했는데, 와 생명을 주시냐 하나. 그때까지는 생명이라는 거 몰랐죠, 뭐.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뭐,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살아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랑 또는, 예, 네, 진, 선, 미. 예, 네, 진선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살맛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진선미 사랑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죽고 싶어요. 뭐, 왜 살아? 이런 말이 나. 그 진선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로 놀라운 치유를 얻는 것은, 바로 야 이거야 이것이 진실이야를 딱 깨달았을 때 생기가 들어오고 그렇지 그냥 뭐 현미 먹으면 낫는데 뭐 운동하면 낫는데 그거는 수박 끝할게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아지기는 해요 왜 그럴까요? 생기라는 것은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세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더 추구하고 할 때는 그 내가 그러지 않을 때보다 생기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주시는 양은 사람마다 똑같아요. 조건 없이 다 주죠. 그러나, 그래서, 그 이상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믿기 전에 생기 줬죠. 그러나, 와!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를 깨닫고 나니까. 옛날에 100% 주시는 것을 10%밖에 못 받아 더 이상 10% 이상은 내가 받기를 거절했지. 그러나 이제는 와 이제는 한 50%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진실과
사실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정신과 잡신을 배웠을 때처럼, 그러니까 결국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구나? 정신 차리는 거구나. 결국 뉴스타트는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이제 진실과 사실의 차이가 밝혀졌어요? 아직도. 물고기는 확실히 나오는데, 뽀뽀는 과일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적고, 진실은 적을 테니까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몰라요. 아, 그러면 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그거는 지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아름다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카메오 쇼, 뉴포트 비치, 거기에 살 때, 그때 애들이, 우리 딸 둘이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그 딸 둘이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번은 하와이로 이제 휴가를 갔다가, 그러니까 이 딸들이가 이제 비행기 놀이 하는 거야. 집에 있는 의자를 전부 복도에다 한 방에다 넣어놓고 비행기래 이게. 그래서 아빠 보고 타래. 타더니 뭐 커피도 해가지고 가서 드세요. 뭐 이제 자기들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흉내. 그걸 보면 와,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 그러면 막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생각이 바뀌어요. 이 이쁘다는 게 뭐냐?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것들도 뭐요? 크면 나중에 내 돈만 볼 거 아니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빼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뭔데? 그래가지고 또 둘이 싸울 거 아니야. 아빠가 돈을 뭐 더 많이 줬네, 안 줬네. 그러다가요, 이제, 살아가다. 결국은 내 돈만 바라보고. 그럼 사실로 들어가는 거야. 사실로 들어가면 허무해요, 안 해요? 내가 나서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했는데 결국은 돈이야. 재벌들 다 그 함정에 빠져요, 안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싹 없어져요. 돈이 많을수록. 제가 재벌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미국에 와서 우리 뉴스타트 센터에 이제 왜 우울증에 걸냐? 잠깐만 대화를 해보니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뭐냐면 남자들 이쁘고 그래서 남자들 많이 따라 따르는데 결국 얘 마음속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해, 돈을 내 돈을 사랑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우울증 걸려버려. 왜?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는 돈을 사랑해서 따른다고 생각해.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아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어. 크, 참 무서운 병이죠. 그게 재벌들의 함정이에요. 네. 그렇게 살래요? 아니지. 네. 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예,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도, 지금 80인데, 예, 지금 내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냥 환자 약 주고 수술하고, 이러다가 은퇴해버렸어. 그러면, 의학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어요, 없어요? 기술밖에 없어.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도 잘 안 돌아가고. 돈 벌어놓은 건 충분하고, 그럼 오늘 골프 칠까? 그러고 산다면, 허무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예,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들도 알게 해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어요. 의미와 재미가 함께 갑니다. 무의미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미는 무슨 미 자예요? 맛입니다. 그게 살 맛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곳이 재미있는 곳이야.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만 사실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진실, 그 진실을 발견하면, 내 유전자도 켜지고, 예.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저도, 완전히 사실로 살았단 말이에요. 인류 대학에 붙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사람들이 저 녀석은 참 앞으로 성공할 놈이라 그러고, 그래야 살 맛이 나는 사람이야. 그 이제는 뭐요? 우리 동창들이, 현대 의학계에서 볼 때는 이상구는 뭐요? 가짜 의사야. 돌팔이라고. 뭐, 자연요법 안 되나? 제가 하는 얘기가 자연요법이에요? 생기요법이지. 그렇죠? 영적. 근데, 이제 이렇게만 돼서, 이제는, 의학계에서는 의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나 인정을 받지.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인데, 여러분. 참,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수박 끝핥기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와, 이거 내가 뭐 하려고 태어나서 그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죽게 된다.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요것만 얘기하고 끝나죠. 한 번은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아. 어느 10월달 단풍이 멋있나. 우리 집 사람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서 다 서울로 가고 있는데 그 전부 산 아니에요. 고속도로변이 뭐 전부 산이에요. 단풍 좋아요? 그래서 이야 단풍 참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의과대학 댕기고 그럴 때는 뭐 가을이니까 뭐요? 뭐 잎사귀가 마르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아름답다고 그랬어? 허풍 떨지 마. 뭐 그렇게 수다 떨어.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요, 아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사실대로 살지 말라는 거지. 진실을 발견하라는 거야. 그 속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뉴 스타트를 배워가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성경 보면, 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보면 그게 또 내 유전자를 확 켜준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경상도 사나이라, 경상도 사나이들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 없어, 우리는 말 안 해. 가시나들하고 말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말 안 해. 그러나, 이제는, 이제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여자라. 이쁘다고 할 때는 정말 좋아해. 근데 이 이쁘다는 말을 더 아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있잖아, 요새. 눈을 깜빡깜빡 하기가 싫어. 놀래가지고, 왜? 내가 눈 깜빡깜빡 감은 동안엔 당신 못 보잖아. 감동! 왜? 감동! 어디 가나, 응?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즐거워해.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엔지니어링만 하지 말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또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그래. 이제 그게, 뭐, 먹고 사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행복 아니에요. 생체 전자, 알파파로 만들어져 버린,
이 말 한마디에 뜻이 들어가면. 우리 집 사람도 알아요. 내가 눈 깜빡일 수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그러나 말을 그렇게 자기가 기쁘도록 해주는 성의가 고맙다 이거지. 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하고 끝내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어. 여기 이제 엄마 쥐가 새끼 쥐. 여기 새끼들은 다 엄마 품 안에 있어요. 이 쥐들은, 엄마 쥐는 새끼를 품을 줄을 몰라. 닭도 그런 닭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암탉들은 계란을 보면 자연이 뭐요? 오호, 막 품고 싶어. 계란이 너무 이뻐. 근데 계란을 보고도 품을 생각 안 하는 암탉도 있어요. 사랑이 없어. 아시겠죠? 아마 그런 닭들은, 엄마 품에 안겨본 일이 없을 때예요. 없어. 왜? 부화기로 그냥 엄마 없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쥐도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이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 쥐예요. 그런 영양분도 똑같고.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쥐를, 새끼 쥐들을 핥아주고, 예,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엄마의 먼저 젖만 먹여놓고는 뭐요? 그냥 팽개쳐버려. 여러분. 똑같은 젖을 먹고도, 누가 더 건강하게? 네, 얘 새끼들이 더 건강해요. 먹은 거는 똑같아. 그래서, 면역력을 검사하면 얘들이 면역력이 더 강해. 그리고 얘들은, 그런데 이 엄마를 바꿔줘요. 이 엄마를 일로 보내고, 이 엄마를 일로 보내면 새끼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게, 안 달라지게? 달라져요. 이 건강하던 이 새끼들이 건강 상태가 나빠져.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 애도 어떻게, 가능하면, 오,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를 느낄수록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고, 그것이 건강을 지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이도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하듯이 참 말을 해줘야 돼. 말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을까,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지만 알아들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 말은 몰라도 뭐는 잡아? 감은 잡는다고.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언어로 메시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메시지, 사랑이라는 메시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